리버풀 FC판. 무슨 fried like the kale. 베르그에도 조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두 한 시간만 딱. 저희는 멜루즈 트레이닝 센터 앞에 나와 있고요. 퍼스트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퇴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대놓고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무작정. 무작정. 맨 땅에 헤딩. 제가 해본 걸로 봤을 때 그냥 기다렸다가 선수들이 나오면 들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사인에다가 들고 있으면 오라고 하면 가서 받고. 네.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면 그냥 인사 한번 해주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래도 걔네들 나 몇 번 봤는데 좀 아는 척했으면 좋겠다. 나라 먹기 힘든 거 빼고는 여기가 참 정 있는 곳이고 물가도 싸고 난 리버풀 좋아. 무엇보다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뭐 가게 같은 것도 어디 가면 싸고 어디 가면 좀 좋은 물건 있고 이런 지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익숙하니까. 여기 오면 뭐 가야 돼요? 리버풀은? 리버풀 오면요? 저희 집. 리버풀 오면 다 가실 수 있어요 진짜. 아 뭐 예약하시면 저희가 네. 민박하세요? 민박.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가 좋아요? 리버풀 축구 안 좋아하시면 사실 비틀즈. 네, 비틀즈도 있고 저기 알버트독이라고 시내 근처에 가면은 네 약간 관광 명소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런던 아이하고 똑같이 생긴 리버풀 아이도 있고요. 테이트 리버풀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글쎄 축구 안 좋아하시면 사실 뭐 볼 게 없는 도시라.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쇠퇴한 옛날에 그 항구 도시 같은 느낌이라서 옛날에는 되게 잘 사는 도시였대요. 근데 클럽 아니에요? 맞아요. 클럽이다. 네, 자차 클럽. 아이고.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들어가는 거 트레이닝이 지금 시작하나? 지금 시작하는 거? 그렇다면 좀 전에가 살라가 맞을 수 있네요. 살라가 맞을 수도 있네요. 네. 선수 같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왔는데 오늘 훈련이 오후라 가지고 출근길만 원래 출근을 찍으려고 했는데 퇴근을 찍게 생겼나요? 아니 퇴근을 찍으려고 했는데 출근을 찍게 생겼네요. 네. 살라를 아쉽게 놓친 걸로. 네. 클럽 감독도 놓치고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살라 같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느낌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더벙머리에 약간 좀 그 클럽 같은 경우는 워낙 평범한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차종을 모르면 클럽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는 좀. 바이런 미넨 갔을 때. 누굴 마킹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그냥 것 같아. 딱 받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선수를 마킹 받았죠. 레반도프스키. 좋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받았었죠. 선사인 후마키. 선사인 후마키. 이게 또 저거 한 게 아저씨들이 문을 안 열면 이게 클럽이 아쉬웠어요. 아, 예. 클럽은 해줬을 건데. 거의. 예. 너무 친절하네. 뭔가. 거의 될 것 같은데. 버즈 반다이크다. 안녕. 지금 10분입니다. 이 시계 5분 빠르니까. 네, 10분. 저희 2시 반까지만 기다려보고. 네. 밀너. 자, 저희 선수 한 명만 더 찍고. 가죠? 어차피 오늘은 힘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게도 안 쓰네요 선수들이. 출근이니까 출근길에 나의 기분 좋게 사인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좋은데
단서네요. 샤키리, 샤키리.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도. 빨라져, 빨라. 5분만 진짜 딱 5분이나 한 명만 더 보고 가도록 해. 보이지 않는 아직도. 아, 로봇스. 저희 이걸로 오늘 시간을 못 넣어가지고요. 아쉽게도 휴명도 못 받았어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죠.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죠. 사인 받기는 실패하고요. 그냥 선수 얼굴만 보고 이제 저는 지금 번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번니와 뉴캐슬 기성강 선수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니로 가겠습니다. 일단 번니 이동하는 걸로. 아,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아, 로컬이 힘드네요. 넵. 네.